이어서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를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내일 전국에 차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적겠지만 비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면서 돌풍이 불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. 특히 이번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첫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구름의 동 모습입니다. 오늘도 북동기류가 들어오면서 동해안 일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렸습니다. 지금은 서쪽에서 많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데요.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,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전국에 한때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날이 개겠고요.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7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, 낮 기온은 철원과 서울이 11도, 대전이 13도, 광주가 17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이나 떨어지겠습니다. 특히 내일은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3m까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. 주말과 휴일 사이 반짝 날이 추웠다가 월요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 이상으로 뉴스 네트워크 마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